왜? 유튜브에 올려야지. 왜? 왜? 그 같아. 뭐 신호 위반했어, 마 신호등. 덥다 근데, 그지? 응? 가끔씩 이렇게 걷기 운동했다고 올려야지. 아휴, 충남 공주는 이렇게 생겼다 하고 한 번씩 전 세계에 전 세계로 뻗쳐줘야지 이거, 안 그냐? 그죠. 여기는 어디야 하고 대한민국은 이렇다고 보여줘야지. 아휴. 이 영상이 세계로 가봐라. 아휴. 여기가 백제의 도시 무룡왕이 살고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잘 보시라요. 무룡왕. 아유, 뭐야, 거미줄이 너무 많다. 여기도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거미줄이 치냐? 다 치더라고. 아우.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이게 여기다가 쳤는데 끊어지면 이게 날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지. 그런 걸. 그래서 바람 타고? 네. 나쁜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 아, 거미줄이 너무 많아. 땀 많이 나는데? 나보다 형이. 나는 일할 때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해서. 뱃살 빼야 돼. 빼야 돼. 형. 먹었으면 빼야지. 저기 물, 여기 공도로 운동장 보여줄까? 한정민 형은 체육시간부터 여기서 봐요. 아, 그래요? 이거 아래. 별건 아니에요. 뭐 타이거 끄는 거. 그래도 여기 조깅하는 사람 옛날에 많았으면 지금 없네. 시간이. 나 때 예전에 좀 있었고. 지금 없네. 지금은. 없네. 운동하는 사람 있었는데. 여기가 공주 공설 운동장. 아무도 없네요. 싸늘하다. 가자. 무서워. 음성 녹음대. 어? 어, 저기 어르신들 공주에 오시면 여기 자전거도 이렇게 다 시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구비되어 있답니다. 애기들 데리고 와서 저기 오감체험관, 여기 보이는 곳이 오감체험관입니다. 오감체험관 저 바로 뒤쪽이 무룡왕 무덤. 저 오감체험관 가봤냐? 아니, 아직까지 안 들어가봤어요. 그래요? 네. 가봐. 들어가봤어요? 가, 저기 저는 가봤지. 뭐 있어요? 아니? 이것저것 많아. 애들 데리고 와봐. 재밌어. 뭐 그냥 산책처럼. 좀 이렇게 걷기 운동으로 좀 이거
일 끝나고 여기 도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쵸, 형? 이게. 그치, 그치. 수능 나네요, 진짜. 일할 때 오늘 체력을 다 쓴 상태에서. 어. 아, 걷는다는 게 진짜 힘든 거. 아, 근데 진짜 살 빼긴 빼야 돼. 안 빼면 안 돼. 여기는 혼자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무섭네요. 꼭 친구분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구경 좀 하세요. 자, 여기. 아. 저기는 어떡하나요? 어디? 아까 통화할 때. 의당 사는 남자의 택배 하는 애. 아, 서, 그 왜? 어떻게 알아? 택배 때 말해? 아니, 예전에 가게에서 일했었어. 형 가게에서? 아, 어, 형들 가게에서. 남자? 어, 서구. 왜? 그 전에 여자애가 내가 안 지 한참 된 나하고 친한 아, 여자애 그래? 친 동생이고 소유하고는 내가 안 지 한참 됐죠. 고등학교 때부터 하니까 걔가 아, 정말 지금도 살쪄서 이제 아기 일찍 나서 고생했던 거지. 지금 편하게 살잖아. 진짜 택배자 돈 많이 벌지. 어, 예민살도 뭔데? 중동 어디 이사 갔다 가던데? 형, 내가 학창 시절 되게 이뻤어요. 이뻤어? 네, 되게 이뻤어요, 진짜. 아, 지금도 이쁘잖아. 지금도 이쁜 얼굴이에요, 그쵸? 어디 뭐. 지금도 이쁘면 됐지, 뭐. 지금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야죠. 아, 여기는 문해가. 여기는 문해가. 문해가. 아, 공주 문해가. 가본 적 있습니까? 여기? 아니, 안 가봤어. 아니,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응. 내가 음식을 갖다 줄 때 한 번 가봤지. 아니, 아니. 뭐 어떤 이유 있어 안에서 공연 뭐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공연하는 사람들 밥 갖다 준 적은 있어. 아, 그런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밥 먹은 적도 있고. 어. 그 서울에서 오던데? 공연하러? 서울 사람들도 많이 오고. 여기가 옛날에 여기 박세리. 여기가 박세리 원래 있지 않았냐 여기?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어, 여기 박세리 골프존. 왜 예전에 신발 벗고 그지? 이게 한번 TV에 나오지 않았냐? 어, 많이 나왔었죠. 어? 이거. 네. 이거는 카메라를 켜볼까? 예, 그 시그니처잖아요, 알죠? 딱 멤버들 딱 들어가서 그 치는 그 시그니처죠, 시그니처. 박세리, 아 이거 잘 안 보인다 근데. 요즘 좀 힘든 일 있지만 아버지 때문에. 그렇지. 박세리가. 여기 박세리 동상이 뜹니다. 공주들 대표하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운동 선수 중 한 명이 또 전, 박세리잖아요. 전 세계 박찬호. 박시영 그 박세리, 박찬호. 어, 그렇지. 어. 박찬호. 박찬호도 저 찬호길, 찬호길 있는 거 알아? 가봤죠? 어, 거기 박찬호길. 신기해갖고. 그 박찬호 박물관도 있어? 응. 네. 거기도 박찬호 박물관 있지. 이거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이거 데이터 엄청 올라가. 와이파이로 올려야 돼. 그쵸, 그쵸. 이 정도 분량이면. 형님 지금 자고 있나요? 가면 어? 형? 아니 애기들, 애기들하고 전쟁하고 있을걸? 형 보통 애기들 몇 시에 자? 우리 애들 늦게 자 대충 그냥 몇 시? 어, 어떻게 대장 없어 막 11시 12시 자요? 어, 12시에 잘 때도 있어. 근데 그때 대사에 형들도 주무시겠네? 그치 우리도 장사하다 보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랑 자꾸 막 같이 좀 놀아주고 싶고 막 놀고 싶고 막 하니까 애들이 또 안 자는 것 같아. 근데 어. 눕히면 바로 자, 또, 근데. 형이, 이제, 형, 우리도 이제 50대 보호가 아니라 취미생활 있으면 좋은데, 형은 자영업 이렇게 해서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늦은 시간에 한두 시간씩 이렇게 하는 게 낫다니까, 나는. 그것도 그렇고, 또, 나는 형, 집에, 진짜 홈집 딱, 깔끔하게 딱 대놓고서. 너도 하나 좀, 좀 뭐, 홈트링 한번 만들어. 네, 한 3, 4개 형이 또 그런 거 만든 거 또 어떻게 좋아하잖아. 또 그 바닥 매트리스 사이드 같다 그런 거지? 어. 바닥 깨질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너무 아닌가 아닌가? 근데 이 그게요 바닥이 안 되게끔 다 구비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 딱 녹으면 형이 일 끝나면은 아 30만 하고 자야겠다 딱 하기도 하고. 그것도 나쁘지 않네. 난 그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형 지금 모두 푸신한데도 그 할 수 다 운동할 수 있게끔 딱 하면은 하루에 30분씩 딱 하고 형이 참. 어차피 형도 진짜 취미생활에서 운동하는 것 밖에 없어 내가 보기엔. 그게 또 엄청 어울리고요. 그렇지 그치? 맞아. 내 생각에 형이 자영업 이거 안 하고 형도 직장생활 했으면 형은 취미 무조건 운동이야 내가 보기엔. 맞아. 그쵸? 어. 형 무조건 운동이야. 맞아. 술 담배도 안 하니까. 그죠 형이 뭐 진짜 술 담배 난 사람도 아니고 음주가 막 이렇게 유흥 즐기게 된 사람도 하나도 아니잖아요 정말. 어, 맞아. 그냥 가족하고 있고 일하고. 어쩔 때는 애들도 막 이렇게 걷기 운동 좋아하면 저기 하는데 애들은 또 힘도 안 막 돌발 행동하니까. 지금은 힘들 거예요. 아, 좀, 좀 커야지 얼른. 아, 늦게 잠가갖고 그냥 애들이. 하면은 정말 형만들도 같이 걷고 형수님도 또 건강 생각하고 걷고 하면 나도. 그렇지. 나중에 한번 진짜 애기 엄마랑 애기랑 한번 걷고 하면. 애들이 자기 혼자 먼저 씻을 줄 알아야 돼. 야, 우리 애기도 지금 자 혼자 못 씻어. 씻게 있는데. 어. 대충 씻고. 대충 그런 거 있잖아, 애들이니까. 그래, 대충 씻고 자고. 그럼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아, 저렇게 안 되니까 나도. 그러면. 그치. 자, 여기가 공주에서 제일 큰 꿈의 교회랍니다. 이 교회까지 내가 홍보해주네. 엄청 크죠, 그쵸? 어. 공주, 정말, 생각하면 이 교회는 정말. 어. 초대형 규모. 여기 공주 의료원도. 공주 의료원. 야, 우리가 저렇게 크게 한 바퀴 돌긴 돌았네, 그래도. 한 시간 된 것 같지 않냐, 그래도? 그 한 시간 됐냐? 한 시간 안 된다. 한 시간 안 됐어? 왜 그러면 우리가 형, 나도 걸음이 좀 빠른 편인데, 우리가 천천히 걷는 건 아니에요. 그쵸? 오늘 이렇게 살짝 이거 워밍업 해줘야지. 이 정도 걷는 것도 운동이 되긴 되는 거예요. 어, 그렇지. K 한 조각, 한 조각 칼로리만큼 소모돼도 돼. 그래도 어차피 먹고 빼야 되니까. 어? 어? 옛날 사진 핸드폰에 있어 없어요? 없어? 왜? 그거는 유튜브 메인에 제 메인 사진으로 봐거나 딱 그래서 딱 거기 유튜브 이름에 뭐 쓰는 거 있으면 다시 보다가 아니면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왕년에 이랬답니다 이렇게. 네. 지금 이제 먹는 거 주로 올리잖아요? 아, 나중에 진짜 형 됐을 때는 운동하는 거 올려주는 거야. 자 오늘 시대 시작합니다. 몸무게 몇 킬로미터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저 때도 최대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진 어디 있어요? 근데 이 핸드폰 없어? 사진 뭐 사진이야 다 지워졌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에휴 왕년이 그랬다. 근데 지금은 아주 그냥 성수가 그 사진 봤어야 되는데. 봤을걸? 그래요? 왜 남의 사진 들고 있어? 왜 남의 사진 왜 여기 찍어놨어? 근데 확실히 어우 살 아 진짜 살만 빼면 돼야. 형 그리고 형 사진 찍는 것도 우리가 남들 이해 왜 우리 이제 사진 때 중령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제 50 보고 사는 사람인데 어? 형도 관리를 형도 운동 좋아하는데 관리 안 했겠어. 다 일에 치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 수술하고 이렇게 하고 수술한데도 또 내가 옛날에 그게 생각난다. 형. 무릎 딱 아프니까 그때부터 막 더 안 하게 된 것 같아. 그쵸. 무릎을 딱 그 연골 딱 찢어지고 나서, 아우. 형이 지금 여기 삐리 차지 벌써 7년 차잖아요. 정말 시간 오래 지났다. 난 그때 그거 기억난단 말이야. 형이 여기 오픈해갖고 요 앞에다가 이거 뭐야, 뭐지, 이거? 파라솔 해놓고도 기억나죠? 짬뽕하고 탕수육 우리 다 먹었잖아요. 오픈해갖고. 그게 벌써 7년 전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형 초창기 어떻게 이랬어? 신날도 하나도 없고 막. 그치. 무조건 일, 뭐, 휴가도 어딨어. 내 형한테 맨날. 형, 좀 쉬어요. 휴가 좀 가요. 아니야, 이 용아, 아니야. 그러다가 형이 처음으로 좀 오래 쉬고 신기해? 무릎수술 살 때 내가 혹시 형한테 형, 무릎수술 좀 오래 쉬어야 돼요. 그동안 얼마나 썼어요? 얼마 부셨지, 그래도. 나한테 형한테 형, 내가 해보니까 형, 2주 정도 충분히 쉬어야 되는 게 나을 거예요, 형. 그니까 말이야, 아유, 먹고 사는 게 뭔지 진짜 근데. 진짜 형, 그때 신나게 어딨어. 무조건 막, 그쵸? 그니까, 아유. 빨래방. 형님 아직 아직도 안 갔다잉? 저 형님 아직도 안 갔어. 아이고야 오래 했는데? 나도 저 형님 많아. 갔는데? 아니 간 거 같은데? 괜찮은데? 응 꺼야지 스스로 꺼야지 이제.
목적지 독착.